How are you?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저번 업데이트에 이어서 또 새롭게 진행이 됐는데요. 드디어 신비 아파트 시즌 3 첫 귀신이 먼저 이 고스트 헌터 세계에서 등장을 했어요. 자, 한번 살펴보시면 오 샌드맨 그리고 우리 또갱이 X. 하, 근데 요번 귀신들은 좀 약간 쩌리들이 좀 많네요. 싹 다 A급이야. 아 아니지, 쩌리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. 드디어 정교회장과 잡힌 두둥 우리 양갱이 X가 있는데, 그리고 샌드맨과 백유기. 드디어 오늘 또 샌드맨에 대한 단서도 나왔으니까 말이죠. 일단은 잡고 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바로 백유기 X랑 뭐 샌드맨 그리고 뭐 싹 다 빅렷 해가지고 잡아보도록 할게요. 오 대박 패키지. 일단은 샌드맨 있는데 오 대박 패키지가 일단 있네. 야 일단 질러. 혹시나 그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. 일단은 도감은 싹 다 완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미 이렇게 되면은 빅녀스로다가 한번 싹 얼굴 한번 봅시다. 토깅이랑 백익이는 똑같을 테니까 샌드맨 얼굴만 한번 빨리 얻어보자고요. 아 약간 오랜만에 들어보는 목소리라 살짝 설렜는데 어림도 없네요. 짜라짜라짜짜 빠르게 잡아봅시다. 요요요요요. 자 일단 빅녀시라 이게 S급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. 자 A급 샌드맨 빨리 얼굴 보여주세요 선생님 뽀뽀. 빅녀 같은 경우에는 A급만 등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갱이라든지 백이기가 등장을 한다 무조건 고스트 X버전입니다 헛. 두억신이가 이제는 또억신이가 됐어요 들어갔어요. 오 대장도깨비가 나왔네. 다시 아우 확실히 이게 업데이트 되면은 새로 나오는 그 업데이트된 귀신들이 그렇게 막 빨리 나오진 않더라고요. 그 아무리 등급이 낮다고 해도. 어? 인큐버스 X 오늘 포의 운은 나쁘지가 않은데. 자 일단은 이 빅녀계 슈퍼 모범생 출석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사천 그리고 인큐버스랑 얘네들이 거의 투톱이야. 겁나 잘 나와. 아 박주민도 빼면 안 되지. 박주민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주민이니? Nope. 청목형형이라. 일단은 이거 다섯 개 안에 무조건 좀 좋은 애들. 아 샌드맨 좀 얼굴 좀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. 핫! 나와라 샌드맨. No. Nope. 왔다. 두억신이 어째 오늘은 너 차례인 것 같다. 오늘은 너냐? 또 너야? 우와 뭐야? 오늘 고스트엑스 미쳤네? 확률은 좋은데? 오우 뿌뿌뿌뿌 약속을 지켰다. 엑스급이 된다는 약속을 지켰다. 백이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고스트 엑스 백이기. 호잇 와우 진짜 거의 뭐 좀비 형태 느낌의 백이기 엑스 진화 완료. 호. 자 빅녀 8개 남았는데 샌드맨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리? 잠깐만 너 이 연속 백이기는 좀 이 말이 안 되는 뎁쇼? 용서할 수 없어! 나는 널 용서할 수가 없다 야. 우리 한번 봤으면은 그만 봐도 되지 않겠니? 어? 백이기 확률업 이벤트는 좀 해봐야. 아! 왜? 아니 뭐 두억신이만 몇 마리나 몇 마리째야 이거? 아 두억신이 그 X가 나왔으니까 두억신이는 또 빠지면 섭섭하다 이건가? 제발 아우 샌드맨인 줄 알았네. 아 술래기 아니 그 저 등치와 저 포스로 그 목소리가 약간 여자 목소리 나니까 좀 징그러운데요? 네가 원하는 미래가 내가 원하는 미래? 일단 너가 절대 안 나오고 나는 그 샌드맨을 보고 싶거든? 그니까
우리 이제 그만 보자. 아, 블러드 메리. 아,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블러드 메리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? 저번에 블러드 메리랑 저거 그 슬렌더맨, G 슬렌더맨 배틀하지 않았나요? 와! 오! 깊은 잠에 빠질지어다. This is 크로우 느낌의. 와우! 샌드맨 등장! 이름은 샌드맨인데 왜 샌드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시즌3의 첫 번째 실마리! 샌드맨 획득! 뿌뿌뿌뿌! 자, 정교회장 각 잡힌 우리 또갱이는 안 나오네요. 뭐 어차피 또갱이야 뭐 나 잡는다고 해도 뭐 모습이 크게 바뀐 건 없기 때문에 바로 한번 새롭게 획득한 녀석들 얼굴 살펴봅시다 우리. 자, 우선은 먼저 배기귀부터. 자, 기존 배기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죠? 기존 배기귀는 귀여운 얼굴에 예 간호사 귀신인데 고스트 X는 바로 거의 뭐 사일런트 힐에서 나오는 그런 완전히 그냥 좀비 모습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. 자, 다만 요번에 이제 우리 또갱이 같은 경우에는 아 드디어 이제 수련을 마치고 나서 또갱이 X로 진화했습니다. 공격력 280이거든요?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S급이랑 동일한데요? 공격력이? 5바퀴 차이가 안 나. 이거 각 잡혔다. 또갱이 X 막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진화하는 그림 잡혔어요. 그리고 대망의 시즌3 첫 번째 귀신 샌드맨 한번 살펴보시죠. 난 모래바람에 사신 샌드맨.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모래 까마귀들을 조종할 수 있지. 필살기는요? 늦게까지 안 자는 너. 모래시계 안에 가둬버릴 수 있어. 뭐 대충 그 모래시계에 관련된 능력은 맞았네요. 제가 저번에 업데이트 때 얘기했을 때 말이죠. 공격력 200인데 왜 샌드맨인지 나 이유를 알았다. 일단은 1화 귀신 맞았죠? 예언기구요. 예언? 아, 6개 예언이라는 거를 얘 샌드맨이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싹 홀룰룰룰 하고 다 그 얘기를 해주나 본데요? 자,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영혼을 가둬서 영원히 잠에 빠지게 하는 능력. 그리고 여기에 샌드맨이라는 닉값을 하게 된 이유가 나오네요. 바로 모래로 만든 까마귀 떼를 몰고 다닌다고 해요. 그러면은 이 샌드맨은 처음에 사막에서 등장을 하려나? 첫 시작 배경이 뭔가 사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떼로 막 몰려고 다니면서 그걸로 이제 단체로 이제 공격을 처음에 하리 일행을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스킬은 모래를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공격하고요.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모래시계에 가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. 그래서 하리 일행이 맨 처음에 그 모래시계 안에 갇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 갇혀가지고 이거는 뭐 지금부터는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. 잠에 빠지게 되는데 그 잠에서 6개의 예언이 말해주는 그 6가지 미래를 제가 꿈에서 약간 보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? 이거 시즌3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도저히 알 수도 없네. 빨리 보고 싶다 진짜. 공격력은 200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높 일반적인 A급 공격력보다 낮네요. 스킬 공격력이 대신에 좀 높나? 맞네. 술래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220에 스킬 공격력 2450인데 예, 샌드맨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격력은 낮으나 막 모래로 이것저것 능력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스킬 공격력이 2600으로 예, 스킬을 좀 강화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근데 이거 결국에는 스킬 공격력보다는 그 기본 공격력 높은 게 짱이에요. 자자자자, 그렇다면은 새로 얻은 우리 정교회장 소환해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복장에 효과가 생겼네요. 따로 체력 G 도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무려 13%나 늘어나네요. 자, 먼저 강림이 어택! 모든 악의 기운을 봉인한다. 뿌뿌뿌뿌! And 배기기 달려! 볼주사 뿅! 그리고 정교회장! 또갱이 공격! 오! 야, 필살기 멋있... 왜 이렇게 멋있어? 뭔데? 필살기 일러스트가 개멋있네.
그리고 마지막 샌드맨까지. 까마귀 공격! 공격! 야, 요번 필살기 역대급이다. 아우, 나 우리 똥갱이 너무 멋있어. 자,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된 거 신비 아파트 간단하게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. 우선은 뭐 가장 핵심적인 업데이트는 우리, 예, 뭐 큰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시즌3의 떡밥을 좀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, 요거 조금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오케이!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. 네, 여러분들 요 샌드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좀 많이 많이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합니다. 남겨주세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유바!